오늘은 폴크로라마의 마지막 날입니다. 2주간의 대장정이 끝나는 날이고요.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파빌리온으로 헝가리를 선택을 했어요. 그러면 마지막 파빌리온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갈까요? 헝가리 지도야 되게 잘 만들어놨어. 뚫려있어 완전. 그렇네. 옆에도 옆에도 앞만, 앞면만 있는 거. 많다. 부러워. 퓰리처상의 퓰리처도 여기 살았네.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던 밀대걸레에 갔다던 그 개가 헝가리 개였어. 근데 최근에는 경찰견으로 쓰이고 있대. 근데 미용이 없어. 궁금하지? Brandy, plum brandy. It hits here. Puts a smile on your face. 음식을 사왔습니다. 네, 마지막 파빌리온이라고 왕창 샀네요. 그 여기 콤보 메뉴가 없어서 다 따로 사왔어요.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다 먹어보려고 하나씩 골라왔어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세지고요. 소세지를 샀더니 피클이랑 이제 식빵이랑 같이 줬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체크릴리 카포치타? 와 그런 느낌이었어. 어, 체크릴리 카포치타. 죽 같은 건가 봐요. 그런 거 같고요. 그리고 이거 수프예요. 굴라수프. 굴라수프. 제일 기대가 되고 있는. 베니엣처럼 생겼는데 네. 이름은 랑고스. 랑고스라는 이름이고요. 위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달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디저트인데 디저트는 사실 처음 사보네요. 럼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궁금해서 사봤습니다. 럼으로 만든 케이크? 럼으로 만든 케이크. 김치죽인데? 밥류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뭔가 밀가루 풀? 살짝 들어간 느낌의 김치죽 엄청 짜. 먹으면 깜짝 놀랄걸? 김치죽. 어, 완전 삭힌 김치로 만든 김치죽인데? 김치죽. 밥이 써야 될 것 같아. 그 엄청 짜. 이 중에 제일 짜. 이건 토마토 수프처럼 보이는데. 약간 러시아 때 먹었던 그 스프 느낌이에요. 근데 안에 들어있는 이 옥수수 보이시나요? 옥수수가 옥수수인 줄 알았는데 옥수수가 아니라 약간 새알 같은 거예요. 새알 같은 거. 그리고 토마토 스프입니다. 스튜? 스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토마토 스프. 맛있다. 근데 약간 고깃국.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소시지. 탱글탱글하지 않고 약간 다른 고기? 고기 전 느낌? 다른 고기 같은 소세지예요. 마지막 되게 기대하고 있는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호떡인데 호떡? 소가 안 들어있는 호떡? 호떡. 냄새도 호떡 느낌이고 맛도 호떡이에요. 단지 안에 꿀이 안 들어있는 호떡? 맛있어요. 마지막 디저트. 럼 냄새가 살짝 나는 것도 같고 초코 케이크네요. 와인과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헝가리산 맥주는 없고 이렇게 다들
그 센 도수에 리큐어들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슬리보비츠라고 하는 플럼 브랜디를 가져왔습니다. 도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? 아마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독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독해 보입니다. 괜찮아요. 이제 공연 다 보고 나왔습니다. 네. 이때까지 봤던 공연들 중에서 제일 에너지가 넘쳤던 것 같은 느낌이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고 아이들 공연이고 다 에너지가 진짜 넘쳐 흐르는 공연. 맞아. 근데 다 표정이 즐겁다는 게 보이는 공연. 공연하시는 분들이. 뭐지? 사실상 포크 댄스인데. 그 포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신나 보여서. 맞아. 그리고 반응은 완전 아이돌급. 맞아. 재밌었다. 맞아. 자, 그래서 이렇게 2주간의 포크로라마 대장정이 끝났습니다. 조금 더 많은 도시를 둘러보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반대로 그래도 꽤 많은 도시를 둘러본 것 같아서 또 뿌듯하기도 하네요.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세계 여행을 하지 않고도 세계 여행을 한 기분? 그게 딱 맞는 것 같아. 그럼 우리는 이렇게 2017년 폴크로라마 끝!